자, 이번 동작은 라이트 오블리그 크런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선으로 크런치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크런치해야 되니까 왼발을 올립니다. 왼발 무릎을 이렇게 형태로 오시고, 한 손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놓으시고, 오른손은 머리 위에.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으로 가면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후. 쉽죠? 자,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자, 이번 동작은 바로 연이어서 바이시클 크런치예요. 바이시클 크런치니까 하체는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돌리시고 상체는 크런치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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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자, 이번에는 레프트 오블리그 크런치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오블리그 크런치하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자,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다리 꼬으시고, 자, 왼손은 머리 위에, 오른손은 바닥에 편안하게 15도 정도, 30도 정도 벌리고, 여기서 그대로 하나, 후. 아시겠죠? 자,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여러분, 이번에는 라이트 오블리크 V업이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조금 힘든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하실 때, 자, 지금 옆으로 제가 누웠죠? 누운 상태에서. 지금 라이트 오블리크입니다. 왼팔을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은 머리 위에.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지 말고 무릎을 굽히세요. 자, 무릎 굽힌 상태에서 하나, 누웠다가 둘, 후, 셋, 후, 넷, 후. 우선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가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가 약간 아래쪽으로. 자,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 그래서 무릎 쪽으로 하나, 둘. 자, 이 동작이 가능하면요, 그 다음에 무릎을 약간 핍니다. 무릎을 핀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하실 때 상체를 올리실 때는 이 팔로 약간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후. 팔로 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체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업워드 플랭크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플랭크는 아시죠? 그 플랭크를 반대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위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양손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짚으세요. 어깨 넓이도 조금 넓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그대로 엉덩이 드세요. 들어서 뒤로 젖히면. 자, 이 오버드 플랭크는요, 여러분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관절에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짧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코어 쪽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그쪽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프트 오블리크 크런치 해볼게요. 좀 전에 라이트 오블리크 크런치를 했었죠. 라이트 오블리크 크런치와 자세는 똑같아요. 근데 왼쪽으로, 단지 왼쪽으로 한다는 것 뿐이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으로 누우시고, 자, 오른손을 바닥에, 그죠? 바닥에 짚고,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 굽히라고 그랬죠? 무릎 굽히고, 손목이 해서 처음엔 이 정도만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이렇게. 이 동작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릎을 약간 피라고 그랬죠? 무릎 피고 발이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발을 앞으로. 이 각도예요. 자, 이 각도로 하시고 하나, 동시에 후, 둘, 후, 셋, 후. 자, 상체를 올릴 때 오른손에 힘을 줘야 됩니다. 오른팔로 약간 미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자, 이번에는 로터스 크런치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크런치는 잘 아시죠? 상체만 올리는 동작인데, 자, 로터스 크런치는 하체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양발을 꼬았습니다. 꼬아서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크런치 하는 거예요. 양손은 머리 뒤에. 머리 뒤 올리고, 자, 보시죠.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자, 이번에 해볼 동작은 버티칼 레그 크런치예요. 누운 상태로 발을 수직으로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굽혀도 되고 자신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펴도 됩니다. 네, 하지만 무릎을 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위로 하나 둘 간단하죠? 올라올 때 후. 자, 제가 연속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발은 계속 고정입니다. 하시다 보면 이게 자꾸 내려와요. 힘이 없어서 복근에 근력이 딸리면 내려오거든요. 다시 자세 정렬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콥스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15초에서 20초간 천천히 복근에 힘을 주고 천천히 저항의 반대로 천천히 오. 자, 이번 동작은 코어 중에서도 허리 쪽입니다. YTA라는 동작인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몸 전체를 Y자 그리고 T자 그리고 A자로 만드는 동작입니다. 자, 우선 제 동작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매트에 엎드리세요. 매트에 엎드리세요. 매트에 엎드려서 자, Y를 돌리세요. Y. 자, Y입니다. 여기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듭니다. Y. 이 상태로 정지해요. 7초. 자, 7초 지나면 T. 자, 7초 지나면 A. 21초 동안 허리에 등척성 자극을 주는 거예요. 등척성 자극은 뭐냐면 근육에 움직임이 없지만 힘이 들어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리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고요. 자, 요거 이제 시간은 제가 방금 7초라고 말씀드렸는데 7초 정도 하시다가 적응이 될 거예요. 적응되면 10초 정도 늘려서 30초간 허리 쪽의 운동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동작은 하프 코브라 포즈라는 동작이고요. 코어 쪽을 조금 릴렉스 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엎드린 상태로 하박을 전완부를 지면 됩니다. 전완부를 지면 되시고 그대로 손바닥으로 밀면서 상체를 세우세요. 이 상태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 호흡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시면 다 적어주시고 둘 이제 마지막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차일드 포즈라는 동작입니다. 우선 매트에 양손이 빠진 상태로 이마를 매트에 대세요. 이마 매트에 대시고 양손은 뒤로 그래서 몸에 힘을 줍니다. 코어 트레이닝, 코어 쪽에 동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해진 물론 시간이 있지만 시간으로
하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본인이 시간을 체크해서 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혼자 하실 때는 횟수로 하세요. 그래서 횟수를 몇 개 정도 하냐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크런치를 나는 5개 정도 밖에 못해. 그러면은 제가 15번을 요구했더라도 여러분 5개까지만 하시는 게 맞아요. 개인마다 체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횟수는 이렇게 개인마다 본인 체력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하시다가 내가 5개를 처음엔 못했었는데 난 5개를 이제 자기하고나 그러면은 조금씩 올리세요. 그게 7개여도 되고 10개여도 됩니다. 그럼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보통 코어 배 쪽의 운동들은 복근 운동은 횟수가 보통 20회에서 25회 1세트당. 그래서 1세트에서 3세트 정도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단지 그냥 추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체력 수준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의 체력 수준에 맞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한돈 다이어트 첨단 16기 랜선 트레이닝. 자, 오늘도 화이팅!